집중력이 생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수업 시간도 3시간이고 스터디 1시간까지 더하면 총 4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집에서 독학으로 공부하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카톡도 봐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그런데 학원에서 4시간 집중하는 습관을 기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스터디는 첫날 설문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고 선생님께서 이제 나이나 성별, 현재 수준, 그리고 목표 점수 등을 고려해서 구성해 주십니다. 선생님께서 반별 게시판에 올려주신 스터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분 단위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상으로 만들어주신 7분짜리 스터디 가이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면 한 달간의 스터디 진행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단어 시험, 과제, 그리고 출석 여부에 따라서 벌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시작할 때 걷었던 그 스터디 디파짓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 틀릴 때마다 100원, 과제 안 해오면 1000원, 지각하면 500원으로 책정해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벌금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모은 벌금으로 스터디 마지막 날에 과제를 제일 잘한 사람, 그리고 출석률이 제일 좋은 사람한테 그 벌금을 몰아서 주기로 했고요. 단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벌금을 모았다가 이제 100점을 맞는 학생한테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갓생 살 수밖에 없는 해커스 빡센 스터디 하루 일과를 소개합니다. 빡센 스터디는 매일 수업 전후 약 90분간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매일 해커스코인 노랭이 기출복화를 활용해 2회차 분량에 해당하는 단어 100개를 테스트합니다. 매일 2회차씩 한 달간 공부하면 노랭이 복화 2회 독을 할 수 있고 총 1,500개의 수록 단어를 암기하게 됩니다. 단어 시험은 데일리 복화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요. 핸드폰으로 시험지 생성, 응시, 채점까지 가능하여 편리하고 점수 암기 현황 오답률 정보도 확인할 수 있어 자동으로 성적 관리가 됩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부교재에 수록된 단어와 뜻을 스터디원들과 함께 리뷰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노랭이 복화 교재에 있는 단어 외에 추가적인 단어 학습이 되고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기억에 잘 남는다고요. 세 번째, 본격적인 스터디 시작, LCRC 각 파트별 집중 학습에 돌입합니다. 주교재와 부교재의 과제를 풀면서 스터디원들과 정답을 리뷰하게 되는데요. 문제당 제한시간은 60초, 스터디원들 한 명씩 해설지 없이 셀프티칭을 합니다. 틀린 이유와 마친 근거를 들면서 정답을 도출해낸 과정을 직접 말로 설명하다 보면 저절로 복습도 되고 기억에 오래 남게 된답니다. 네 번째는 리스닝 실력 다지기 훈련, LC 쉐도잉 스키밍 연습입니다. 각자 그리고 같이 문장의 길이와 속도를 점차 길고 빠른 문장들로 충분한 연습을 거친 뒤 쉐도잉 녹음 파일을 제출해서 선생님께 피드백 받아 교정하기도 하고 함께 음원을 들으며 답의 핵심을 찾는 스키밍 연습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전문 튜터가 직접 참여하는 빡센 스터디인 만큼 모르는 것들은 모아뒀다가 1:1 질의응답 시간을 갖습니다. 수업 외에도 선생님의 직접 관리가 들어가니 고득점, 문제 없겠죠? 라이브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들과는 온라인 스터디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줌을 통해서 화상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게 진행 장소만 다를 뿐이지 스터디 커리큘럼이나 제공되는 자료들, 선생님 관리는 똑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스터디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스터디 가이드랑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수준별로 조편성 해드리면 거기 맞춰서 화상으로 만나서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출결 관리도 화상으로 한 명 한 명 진행하고 과제 인증도 서로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리는 방식으로 확인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종종 온라인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시간으로 질의응답도 하고 주제별 특강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다 챙겨서 봐주세요.